상보다 시간이 걸렸군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듣고 보니 제국의 검열이 심해진 이유도 그 중요한 짐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일인가? 노르페님이 말씀하신 마력 측정기인가? 홍련궁의 보물고라. 미스트랜드 모두가 아는 것을 자네만 모르는 거. 뭐든 의심해서 나쁠 건 없지. 우선 메르카 포구에서 정보를 수집해보게.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지는데. 이곳에서는 평범한 아이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베스티넬 여신은 성물이라는 걸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방적이었던 홍련궁의 보물고가 최근에 폐쇄적으로 변한 것은 그곳에 성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물은 예상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으나 치유의 잔일지도 모릅니다. 그렐림을 다녀 심판을 위해 그가 해온 일들을 외면할 셈이야?
그건 이거 참 어쩔 수 없구나. 네 말이 맞아. 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짐들이 풍년궁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하네. 충고는 여기까지 하지. 어차피 귀담아 듣지 않을 거란 걸 잘 아네. 잠깐만. 샤니카. 저는 이곳에서는 평범한 아이일 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궁금한 게 생기면 그런데 메르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구나. 잘 됐다. 공룡궁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나도 들어봤어. 거긴 투기장이라는 곳에서 싸워서 이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랬어. 나는 나도 데려갈 거지? 좋아. 떠나기로 결정됐으면 서두르자.
알았어, 알았다고. 대신 치유의 잔을 빨리 찾아야 돼. 최근 루비나트의 흔적을 쫓아간 곳에는 불타는 폐허밖에 없었어. 이봐 벌레. 그러니까 수고했어가 아니고 고마워. 날 쓸모있다고 생각해준 건 너희뿐이었어. 저도 함께 갈까 해서요. 정말 놀랍다니까. 너희가 홍련궁을 조사하는 동안 아에르갈 공국에 연락하는 건 내가 맡기로 했어. 미련이 적을수록 후회도 짧은 법이니까요.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보러 오세요.